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빅톤의 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DIY 키트를 받았는데요. 저도 이 키트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키트를 받았는지 함께 봅시다. 한번 잘 포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48분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일단은 제가 만들 키트는요, 구성품이 되게 뭔가 재밌어요. 되게 뭔가 여행 가는 듯한 느낌의 티켓도 있고요. 네, 오늘의 DIY 저는 젤 왁스 캔들 만들기입니다. 구성품을 보면은 이렇게 뻑뻑이에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향료인 것 같아요. 향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꾸밀 꽃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꽃잎도 있고, 이따가 중탕할 젤 왁스. 이건 양이 엄청 많아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뭔가 비누 같은 재질인데 쉽게 부셔지거든요. 이것도 혹시 그 소이 왁스라고 하나요? 그런 거 일단은 설명서를 한번 봐야겠다.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쁘게 꾸밀 캔들 평 있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이 심지 이렇게 있네요. 구성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은품인 것 같아요. 클래시 아트 젓가락 만들기 키트. 이거는 추가로 이렇게 서비스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젓가락을 깎아서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것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무슨 헝겊 같은 거랑 사포도 들어있고요. 알 수 없는 무슨 액체가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젓가락이 될 이 나무 막대기 두 개랑 젓가락 받침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있네요. 일단은 오늘의 메인은 캔들이니까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그다음 용기, 수국. 네, 수국이죠. 이게 아마 수국인 것 같아요. 수국. 아, 이게 소이 왁스가 맞았네요. 소이 왁스, 젤 왁스, 향료, 그다음에 심지. 개인 준비물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42분 동안 뭐 하죠? 중탕 냄비. 가위? 가위는 없는데. 아, 가위까지 이렇게. 네. 이거는 다 쓰면은 제가 집에 가져가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실리콘 주걱도 없는데. 나무 젓가락, 그다음에 라이터. 라이터 대신 저는 가스버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레시피는 첫 번째, 젤 왁스를 중탕으로 녹인다. 냄비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숙소에 있던 냄비예요. 냄비를 가스버너에 올려야겠죠. 가스버너에 올리고 젤 왁스를 뜯어야겠어요. 아무래도 불을 이용한 DIY 키트다 보니까 여러분 안전에 항상 조심하시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젤 왁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녹인다. 일단 불을 켜서 녹여야겠죠? 2번은 공병 안에 수국을 넣고 녹인 젤 왁스를 붓는다. 수국을 그러면 수국과 공병이 필요하겠죠?
어디로 갈까요? 아, 이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네요. 아마 좀 뜯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쉽게도 조금 구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배송으로 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가위는 없어서 꾸겨이 손으로 뜯어가지고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이와이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사실 얘기만 많이 들어보고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불이 생각보다 센가 보네요. 되게 빠른 시간에 녹아버려서 속도가 중요하겠어요. 잠깐만요. 아, 이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 볼 것 같아서.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녹인 젤 왁스를 붓는다. 왁스는 다 녹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김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다 녹았습니다. 그럼 불을 잠깐 꺼보고 지금 병 상태는 이렇고요. 이 왁스를 조심스럽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험한 작업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젤 왁스를 중탕으로 녹인다. 느낌이 안 좋은데?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제가 동영상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우 뜨거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겼을 때 너무 뜨거울 때 제가 부어버려가지고 이게 탄 것 같아요. 근데 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30분 정도 굳도록 기다리고 심지를 나무젓가락으로 고정한다. 4번이 소이왁스를 녹이고 향료를 소이왁스에 넣는다. 일단 소이왁스를 뜯어서 여기다 넣어볼게요. 소이왁스랑 향료를 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는 소이왁스를 녹이고 향유를 소이왁스에 넣는다 가 4번. 근데 5번에 소이왁스를 병에 넣고 2시간가량 기다린 다음에 소이왁스를 다 붓고 10분 후 향료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 언제 향료를 넣는 게 맞을까요? 그죠? 아무래도 처음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시행착오가, 역시 인상은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답니다. 그래도 이 작품에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이 지금 꽃도 살짝 드라잉 플라워 같아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원래 정석대로 좀 해드리고 싶어서 남아있는 것들로 장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손재주가 없는 수빈이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그래. 얼추 다 걷은 느낌이고 아직 많이 뜨겁네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혹시 탈까? 아, 타진 않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넣어봐야겠다. 많이 뜨겁네요. 심지를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빈틈을 좀 채워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심지를 나무젓가락으로 고정을 시켜둘 거예요. 고정이 다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 없이 썼던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장인들의 정신이 깃든 물건이라는 거 생각을 해봤는데요. 심지는 젤왁스가 좀 딱딱해졌을 때 딱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넣어볼게요. 이제 왠지 고정이 될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험하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절대로 저게 안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얼른 굳어졌으면 좋겠네요.
아직이구나. 이걸 보실 앨리스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제 약한 부분은 소이왁스를 녹이면서 향료 반만 넣어볼게요. 반보다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거를 소이왁스를 녹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굳질 않았네.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굳어주세요. 이제 저희는 이 젤왁스가 굳은 후에 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제 좀 굳자. 사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젤 왁스가 굳기는데 심지가 이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자꾸 픽픽 쓰러지네요. 일단은 향료를 소이소스 향료를 넣어서 그대로 굳혀보도록 해볼게요. 10분 후 향료를 넣어주세요. 10분. 지금부터 10분이니까 33분이니까 42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42분 동안 뭐 하죠? 혼자 있으면 연습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니까 사실 제가 특별 게스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저의 연습실 친구 승식이 형의 라이언 조명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어려워. 핸드메이드는 어려워. 노래 들을까요? 이게 저렇게 나오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 주의사항이 있네. 실리콘 주걱이 없을 경우 쇠에서 젓가락을 사용해주세요. 프로스팅 현상, 소이왁스나 젤 캔들이 평평하게 안 굳는 경우 드라이어를 이용하여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면 유지됩니다. 웻스팟 현상, 병이랑 왁스가 떨어질 경우가 있으니 천천히 식혀주세요. 네, 다 제 잘못입니다. 아까 있었던 젓가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법. 집에 있는 커터칼?
18이 있고. 여러분 커터칼 찾아올게요. 다행이다 커터칼이 있었어. 커터칼이 있어서 이 두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분 지났나? 어, 10분 지났어요. 향료를 마저 넣어볼게요. 되게 그렇다. 이게 진짜 좋네. 왜냐면요 여러분, 진짜 생각없이 계속 깎게 돼요. 약간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깎는 것보단 이 나무 결대로 깎는 게 잘 깎이네. 반대로 깎으면 자꾸 걸리네. 거의 지팡인데?
이 사포질은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 꼭 끼고 하셔야겠어요. 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저의 엄청난 혈투. 내 발 나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저는 손으로 하는 거는 그 소질이 없어요. 손으로 하는 거는 뭔가 나는 저는 역시 재능파는 아니고 이 노력파예요. 혹시 연구하고 연습하고 해야 돼. 남들보다 몇 배는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파인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재능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대충 저의 DIY 만들기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잠시 이 뒷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녹진 않았네요. 아, 굳진 않았네요. 이건 아마 이 상태로 둬서 내일까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 수빈이의 DIY 만들어보기 대실패! 네, 어쨌든 또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저의 손은 쉽게 허락해주지 않네요.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해봤지만 다음에, 오늘 계기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저의 DIY 만들기, 젤 왁스 캔들, 그 다음에 젓가락 깎아서 만들기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이거는 추첨을 통해서 이거를 드려도 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진짜 안녕,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많이 허접하지만 완성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젓가락이고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너무 얇아. 그다음에 이 젤 캔들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안녕. 쉬.